김동윤 수사가 4박 5일간의 중국 일정을 마쳤습니다. 한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지방 정부 간 교류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관광부터 경제, 문화와 인적 교류까지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출장 행보, 이슬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김동연 지사. 한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지방 정부 간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 넓은 분야에서 한층 더 두터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투자와 교육을 포함한 경제 협력, 또 관광 확대, 또 문화와 예술, 체육의 교류, 청년들의 교류 확대와 같은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30주년 계기로 해서 경제와 관광, 문화, 미래 세대까지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교역, 투자, 기업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지역의 대표 박물관 교류 추진 등 우수한 문화유산을 서로 알리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두웠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공동교류회를 열고 경기도 관광기업들과 랴오닝성 여행업계의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또 랴오닝성 간의 관광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은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인 허리펑 중국 경제부총리와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중국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깊은 의미와 비중 있는 만남이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매진한 김동연 지사. 이번 달 말에는 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 출장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